그래서 결과적으로 밸류 프롬 소스 얘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헬로가 될 거고, 그리고 밸류 프롬 프라미스는 연속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 요거는 헬로 월드 프롬 프라미스 두 개. 소스와 그리고 결과, 그죠? 멀지맵이 적용된 소스, 요겁니다. 소스와 멀지맵이 적용되어서 나오는 리턴 값두 개를 뽑아내는 요것이 요두 번째 아규먼트 있죠? result select 펑션이, 그죠? 그리고 지금 concurrent number는 지금 의미가 없네요. 여기서는 세 번째, 여기가 result select 아니죠? 두 번째가 프라미스고, 세 번째가 result select고, 네 번째 concurrent value 여기서 나오네요. 세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세 번째 아규먼트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게 들어간 경우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벌이고 1초고, 그다음에 파이프에서 멀지맵입니다. 그래서 멀지맵에 요것을 5초마다 내는데 테이크 2니까 0, 1 되겠네요. 그죠? 0, 1. 멀지맵이에요. 이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이거. 자, 1초마다 놓으니까 0, 1, 2, 3 이렇게 될 거죠. 그죠? 그리고 테이크를 받아서, 다음에 리졸트 실렉트로서 오밸류 오밸류 그리고 아이밸류 오밸류 아이밸류 아이인덱스, 그러니까 요 소스 말하는 거예요. 소스의 밸류와 인덱스, 그리고 요것은 뭐예요? 인터널 있는 요겁니다. 요것의 밸 인덱스 아니죠? 오 밸류 인덱스 인덱스 오는 소스고, i는 연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 순서를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result select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것은 이제 value 빼와 value 나오고, argument가. 다음에 inde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concurrent에서 2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쉽게 이해 안될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로직을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정교한 로직입니다, 이게. 이게 아니라 이거냐. 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0 나올 거고, 그리고 1초 뒤에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4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볼까요? 키우고, 자, 이게 소스죠. 그리고 인스트림이 5초, 여기 딱 나왔을 때 5초 뒤에 0가 딱 나오고, 그리고 또 5초 뒤에 1이 딱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림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5초 뒤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니까, 얘를 5초 뒤를 이렇게, 이것도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할게요. 이쪽도 세로도 시간의 흐름, 가로도 시간의 흐름 했을 때, 얘도 5초 뒤에 넣을 거고, 0가 나오고, 시간 인터벌을 두고, 그리고 이어서 또 1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다시 좀 코드를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5초 뒤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1이 나오고, 1 나오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 5초 뒤에,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니까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하네. X, 그렇죠? X, X. 잠깐만요. 이렇게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우터 스트림이고, 이게 이너 스트림이에요.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이게 딱 나왔어요. 얘가 딱 나오고 나면은,
그리고 5초 기다리는 동안 얘도 넣을 거고, 얘도 넣고, 얘도 넣고, 얘가 나올 때쯤 됐을 때 얘가 땅 이렇게 스트림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넣은 시점하고 얘가 넣은 시점이 거의 동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5초 뒤에 이게 딱 만들어지는데 얘가 만들어질 때는 이 스트림이 끝났을 때입니다. 처음에 원천 스트림이 끝났을 때 얘가 만들어질 거예요. 두 번째 스트림. 뭐 끝나든 말든 어쨌거나 얘는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끝나고 난 뒤에 얘에 해당되는 게 5초 뒤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얘와 얘의 시간 간격은 1초 간격이 되겠죠. 그죠? 얘와 얘의 시간 간격도 1초 간격. 그죠? 그러면 1초 뒤에 처음 딱 만들어졌을 때그 컨커런트가 두 개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스트림의 수는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림하고 이 스트림하고 같이 움직이거나 두 개. 아니면 얘가 다 끝났으면은 얘하고 두 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죠? 그건 지우고. 이게 두 개가 스트림이 되거나, 이두개 스트림이 되거나, 요두개 스트림이 되거나. 이게 컨커런트를 둘러잡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컨커런트 잡았을 때, 요 출력되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요 얘기가. 그래서 첫 번째 값이 딱 나왔을 때, 얘가 0을 딱, 1초 뒤에 0을 쏟아냈을 때, 그랬을 때, 얘는 값이 지금 아무것도 안 놓은 거죠. 그죠? 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다 제로 제로, 인덱스도 제로, 밸류도 제로고, 인덱스도 제로고 제로고. 그죠? 1초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1초 뒤에는 얘의 밸류. 그죠? 얘의 밸류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순서는 이제 인덱스 밸류, 인덱스 밸류 돼 있는데 요게 아우터리고 요게 이너예요. 아우터 스트림이니까 얘는 소스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너 스트림이니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우터 인덱스는 1초 뒤에는 어떻게 되죠? 1초 뒤에는 얘가 1이 될거 아니에요. 1 되고 그리고 밸류도 1이 되겠죠. 그리고 밸류와 인덱스 값은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다르겠다. 그죠? 얘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얘도 다르지 않겠네요. 얘도 같습니다. 얘도 인덱스와 밸류가 같습니다. 그리고 2초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2초 뒤에는 근데 지금 투기를 테이크 2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이에 1초 뒤에는 두 번째 스트림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컨커런트가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림하고 두 번째 스트림만 동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끝날 때까지. 첫 번째 스트림과 두 번째 스트림.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지금은 얘하고만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뒤에 값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0일 거고. 그죠? 그리고 좀 있으면은 얘는 1이 될거 아니에요. 얘는 1이 되고, 얘의 값도 1이 되고. 그런데 스트림은 계속해서 00일 거고. 그죠? 그리고 2초 뒤에는 또 어떻게 되나? 2초 뒤에는 얘는 지금 없어지고, 그럼 얘와 얘를 두고 또두 개의 스트림이 만들어지겠죠? 얘가 0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그 사이에 1로 바뀌고, 그죠? 또 1초 뒤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두 개가 또 스트림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또 0이 나오고, 얘가 또 1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또 1초 뒤에는 얘가 또 제로가 나오고, 얘는 또 1이 되고, 그리고 또 1초 뒤에는 그 사이에 또 얘는 또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굉장히 정교한 겁니다, 이거. 이거 보통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능이 현재 보통 사람보다 현저히 높은지,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좋은지, 그거 판단하려면 요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지면은 여러분들의 지능은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이 2 나오고 3 나오고 지금 이건 첫 번째 스트림이에요. 3 나오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뒤에 00 나오고 11 나오고 하는 거는 이건 지금 두 번째 스트림이에요. 2 나온 거. 그리고 4455 이것도 첫 번째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스트림이 지금 4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두 번째 스트림 5 나왔고, 그죠?
첫 번째 스트림 66 나오고 77 나오고 그 사이에 지금 0011 나오는 것들은 그 사이 세 번째 네 번째 스트림들이 막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트림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 0011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을 좀 지나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것들도 0에서 1로 넘어갔죠. 뒤에 있는 거는 0과 1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두 개밖에 안 봤잖아. 테이크 2니까. 그죠? 테이크 2니까 0과 1만 뒤에는 표시될 수밖에 없고 앞에 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 나가는데 요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트림이 다 지금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게 완전히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현재의 뛰어난 겁니다. 요런 알고리즘 만들어낸 사람도 참 재미있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예제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이 예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능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 그것이 요 멀지맵이었어요.